오, 여러분들, 드디어 수박이, 야, 자라고 있습니다. 야, 수박이, 이렇게, 선명하게, 옆에도 이거, 이건 이상 호박 같죠? 호박 같죠, 호박. 야, 근데 귀엽다. 여기 막, 뭐냐, 보니까 여기 털 있어, 털. 털 있네, 털. 야, 수박이, 난 심지어 안날줄 알았거든요. 예, 수박이 났어요. 근데 지금 최대 고비가 뭐냐면, 지금 이번 주가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, 태풍이.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이게 수박이 어떻게, 이거 하다가 또 죽으면 안될 건데, 정말 잘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. 예, 꽃도, 정말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잘 폈는데, 여기도 오늘은 뭐였어요? 좀안 보여서 일단 그냥 공부해. 치아 이? 누가 와서 가르쳐주세요? 수연 하려면 가르쳐주고 또 주방으로서 또 프로그램하고. 오늘 하루 종일 또비 오니까니. 오늘도 한 비 안 오고. 하루 잘 안 자. 내일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까지 온대요. 태풍 온다고 해버리니까. 일요일날에서 월요일날 되는 날 태풍 바람이 더 세진대요. 그날이 더 세질 거래요. 그날 큰일 났어, 정말.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. 나 생각에는 그날이 월요일날은 엄마 죽은 보고 못갈것 같나? 너무 세네. 바람이 그날 제일 센 날이라 보니까.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. 좀 답답하더라고. 나 생각에 여기 옆에 삼촌네, 그 삼촌도, 그 삼촌 딸도 그 월요일에 안갈것 같은데. 돈 나왔더니 됐으니 아무 거기 오늘 안 갔어요? 아니 오늘 가서는 다음에 비오는 날안갈 거예요. 다음 비오는 날못 가죠. 올라에 9월 5일날 비 태풍 완전 센 날인데. 완전 센 날이야. 나 생각에도 그날 선생님도 거기서도 오지 말래니까 오다게.
근데 오지 말래내면은 나 생각에는 그 그 뭐냐 이용료라도 이용 그 여기 다, 거기 다니는 거 이용료라도 얼마 깎아줘야 돼 많이. 근데 안 깎아줘. 왜냐면 그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거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니고. 아 근데 덥다. 뜨거운 거 먹으니까. 안 더워요? 엄마 안 더워? 왜 더워지?